망설이지 마라 good to go 약한 너는 느린다는 대화일 뿐 baby. 자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닉 앳 더 디스코가 네. 앨범 발매 전에 정규 7집 내죠. 다음 네. 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24일입니다. 다음 달에 정규 앨범 7집 발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또 하나 선공개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네. 같이 비바레스 벤젠스 해봤었잖아요. 네. 그 노래 마음에 들어 계속 들었었나요 혹시 그 네. 이후에도? 좋지 노래. 노래 좋아요. 그래 좋다니까. 이분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금 배경 사진만으로도 약간 웃음을 유발하는 거꾸로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네. 제가 일부러 뒤집은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곡은 제목이 Middle of a Breakup입니다. Breakup이 보통 깨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관계로 치면 뭐 헤어지다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고 Middle of a Breakup이니까 뭐 헤어짐의 중간. 저 사진이 영상이랑 관계가 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뭐 배경 사진은 구글에서 그냥 검색해서 저 노래 제목을 검색해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된 아무래도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뮤직비디오를 아직 저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저번에는 제가 몇 번 봤었는데 오늘은 처음 저도 보는 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7월 24일에 했잖아요. 오늘이 네. 한 4, 5일 전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패닉 앳 더 디스코 Middle of a Breakup 듣고 오셨고요. 먼저 하실래요? 네, 네. 일단은 네. 노래는 조금 이따 얘기했고요. 저는 네. 영상미가 진짜 네. 저번 영상에서도 잘 만든 영화 같았다 이랬는데 저번 영상이? 저번에 라이브 퍼포먼스였잖아. 그러니까 저번 영상도 이렇게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뮤비를 보는 맛이 있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번은 진짜 오히려 진짜 영화 같은 느낌인데 그 옛날 하이틴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옛날 느낌을 좀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중간에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 디자인도 다 옛날 풍이었는데 또 사운드도 옛날 더 하이틴에 어울리는 락적인 요소도 있지만 톤도 그렇고 그래서 솔로 나올 때도 되게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게 나쁜 게 아니라 옛날 게는 라인들이 되게 엄청 화려하다거나 솔로를 엄청 돋보이게 친다기보다 딱 감질나는 간주 느낌으로 다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잘 소화됐고 음악적으로도 저는 톤이 일단은 대박이고 그리고 기타 톤이요? 기타 톤도 좋고 전체적인 사운드가 이제 하이틴 쪽 음악들이 좀 밝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컬도 물론 잘하지만 잘하는 거 떠나서 이제 그 음악적으로는 그 보컬 사운드에서 코러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기타 톤에서도 이렇게 몽글몽글한 코러스 톤도 나오고 또 엔딩까지 갔을 때까지 기승전결과 엔딩에서 딱 할 때 그 뮤지컬 마무리되듯이 두구둥 하는 그런 것까지도 되게 잘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좋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영화 한 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 뭐 일단 들어보고 더 퀸 느낌 많이 났네요. 아 그 퀸 확실히 이 노래야말로 정말 자꾸 퀸이 생각이 났고 그냥 확실하게 저는 이번 두 곡을 통해서 네. 이번에 패닉 앳 더 디스코의 좀 콘셉트는 좀 대충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되게 예스러운 그 네. 색깔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브랜드 네네. 유리가 저번 영상도 그렇고 피바레스 벤젠스도 그렇고 네. 이것도 그렇고 저 아까 차하고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배경 자체를 한 1980년대 미국으로 둔 것 같습니다. 보통 요즘 이런 뮤직비디오 보면은 네. 현대적인 최근 같은 이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뮤직비디오의 하나의 요소가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뭐 핸드폰 자체가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네. 배경 자체가 옛날이에요. 이거는 과거로 돌아간 거야. 그냥 이거는 뭐 저 안에서 여자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까지 저는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았고 가사는 좀 야합니다. Kiss of my neck, kiss of my chest, chest 이제 가슴이에요. 네. 이제. 이제 뭐 X하기 전에 왜 맞잖아 아니야? 성감대가 제가 X라서 아 진짜요? 왜요?
항상 이런 말 하면 시간을 받는데. 아니, 제가 얼굴이 빨개진 것 같은데.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아니, 좋아하는데 너무 지그시 개인적인 거라. 그리고 네. 굳이 또 세세히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 게 브랜든 유리의 원래 그때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성적 취향이 그런 것까지는 내가 말을 안 할게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건 난 존중은 해요. 퀸도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브랜든 유리가 좀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약간 의미적인 약간 그 도넛 씬도 그렇고 키스 씬에서도 약간 오묘하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대중가요라는 거는 역시나 연기는 뭐 그냥 지금까지 저희가 뭐 한 4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4개월 동안 그래도 벌써 이 리뷰가 제가 올라갈 때쯤 이 노래의 리뷰가 한 80몇 화일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모든 아티스트 중에서 그냥 연기력 하나만큼은 뭐 그냥 탑 오브 탑이 아니고 1등입니다 그냥 대역 배우 쓰는 느낌의 진짜. 내가 그때 말했잖아. 할리우드 배우 당장 해도 된다고. 이 사람은 주연을 해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본인 지난주에 오기 전에 오늘 오기 전에 이제 미도리랑 촬영했을 때 했던 제가 라푼 명품에서 했어요. 했어요? 에이맨이라는 그 노래가 이제 대표적으로 진짜 브랜든 유의 연기력 거의 뭐 완전 아이리스예요. 혼자 아이리스 찍습니다 진짜. 네. 이병헌 장혁이에요 그냥. 네. 액션까지 아주 완벽한 그런 이제 뮤직비디오를 또 봤다시피 이분의 연기력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희극인 내가 그때 말했죠. 음악하는 희극인이다. 역시나 익살스러움과 재미스러움은 진짜 정말 유머러스하고 되게 표현을 얼굴에서 굉장히 표현을 표정이 맞아요. 약간 서양 특유의 그게 더 돋보이는 굉장히 그런 걸 표현 잘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노래가 이 전 앨범 정규 6집 하이홉스 있었던 그 앨범이 이제 아무래도 패닉 앳 더 디스코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빅히트를 쳤던 앨범이에요. 그 앨범일 때 최우수 뭐 팝, 록 아티스트 이런 거를 다 쓸었었어요 상도. 근데 그 앨범은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팝적인 요소가 지금까지 냈던 패닉 앳 더 디스코 앨범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이홉스만 해도 하이홉스 본인이 노래 안다고 그랬다시피 네네. 진짜 무슨 브라스 사운드가 차라리 그거는 메인이고 기타나 이런 베이스가 오히려 뒤로 많이 빠져주고 뭐 굳이 따지자면 파워팝 같은 장르예요. 파워팝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장르는 이제 팝록도 아니고 파워팝 Say Amen도 마찬가지야. 뭐 그 앨범 안에 있던 노래들이 보면은 근데 아무래도 이번 앨범은 이 노래도 그렇고 저희가 두 곡 들어봤을 때 지금 비바레스 벤저스 들어봤을 때 그래도 밴드 사운드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금 돌아가려고 하는 패닉 앳 더 디스코가 아 너무 팝적으로 갔나? 해서 조금 다시 원래 밴드니까 이 사람 원래 락을 하는 사람이니까 원래 얼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쪽 느낌을 내면서 콘셉트 자체를 조금 안 그래도 본인이 연기를 잘하니까 그런 쪽의 연기를 또 하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콘셉트 자체를 한 1980년대? 90년대 미국 중서부 느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 콘셉트 하나만 기가 막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틀곡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게 과연 결이 같이 흘러가는 뮤직비디오가 이제 타이틀곡이 나올지 아니면 좀 다른 느낌의 노래가 나올지 그게 또 기대가 되는데 근데 저는 결이 좀 같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지금까지 느낌으로 보면은 약간 다 올드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막 근데 그것도 너무 올드하진 않잖아. 또 보면 레트로에 가깝죠. 약간 지금 유행이잖아요. 되게 유행이 살짝 이제 좀 시들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잔나비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잔나비한테 음악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쵸. 잔나비 같이 그런 이제 예스러운 감성을 좀 자극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분은 아무래도 많이 밝죠. 잔나비도 많이 밝습니다. 그냥 굉장히 밝아요 이 사람은. 그냥 물론 이분도 약간 어두침침하고 그런 노래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제가 그 뮤직비디오가 결이 비슷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그 Say Amen 그리고 This is 가스펠인가 그 노래 뭐 그 앨범에 있던 노래들이 뮤직비디오 다 연결이 돼요. Say Amen 뮤직비디오 끝날 때 그 This is 가스펠인가 그 제목이 저 지금 정확하지 가스펠 그 노래 맞아요. 그 노래의 앞부분이 나옵니다. Say Amen 뮤직비디오 끝날 때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3부작으로 알고 있어요. 그 뮤직비디오 시리즈가 물론 이 뮤직비디오가 비바레스 벤젠스하고는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연결성은 없어 보이지만은 그런 연관성을 이분이 시도했던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 타이틀곡도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약간 이런 레트로적인 감성.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취향 아닙니다. 그 중간에 기타 솔로 나왔을 때 그런 것도 근데 나 이거 정확하게 몰랐어요. 물어보는 건데 그런 기타에 되게 그 노이즈 많이 넣는다고 하는 그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좋은 건데 그게 그러니까 예스러운 것도 스타일이죠. 최근의 맞아요. 스타일은 아니잖아. 맞아요. 아무래도 원래 그게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 정말 좀 싫어하는 쪽의 락이 원래 1980년대 그 미국 락을 전형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저 퀸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퀸은 근데 그렇지 않거든. 퀸은 되게 깔끔하지 않나 그래도? 퀸도 약간 그 라이브 앨범도 그렇고 라이브 앨범 그
그럴 수 있는. 아, 그렇고 약간 어. 그 특유의 노이즈 끼인 약간 옛스러운 어. 맛이 있거든요. 그래요? 라인들도 약간 올드하긴 한데 오히려 그런 게 진짜 요즘에서 못 듣는 맞아, 라인들이지 않나. 맞아. 되게 노이즈 네. 심하게 들어갔던데 그 네. 솔로 들어보니까.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어, 네. 무슨 음원을 치고 있는 건지 정말 귀카피 가기 힘들 정도다? 이럴 정도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기타리스트들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근데 좋다는 게 요즘에 또 우리가 아무래도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 아마 이매진 드래곤즈 정규 6집인가? 그것도 네. 했어요. 미도리랑 샤크라는 곡을 했었는데 되게 세련된 2022년형 팝이거든 그거는. 팝 락이라고 보는데 네. 팝 락이고 배경도 유럽에서 찍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되게 진짜 한 봐보면 네. 영상 미가 그건 드론 촬영도 들어가요. 그래서 어, 되게 물론 이매진 드래곤즈니까 그렇죠. 어, 우리는 뭐 저희는 드론 한 대 띄우는데 제가 말해 그때 말했는데 드론 한 대 띄우는데 한 시간에 100만 원이거든. 100만 원 넘어가요. 우리는 뭐 어, 등골이 휘잖아요. 어, 뭐 그래도 근데, 어, 그 뭐 콜드레인도 뭐, 그렇고 어아 콜드 걔가 콜드레인은 걔네 여기서 찍었는데 어, 뭐 어때요? 그분들은 네. 그분들한테 별게 아닌 거잖아. 그게. 아 그렇죠. 100만 원? 그래 뭐 집어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한테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 요소는 근데 이 없었다는 거야. 아 근데 저는 말하는 진짜 뮤비가 저번에는 그러니까 그거야. 어, 내가 말한 게 네. 지금 말하는 게 이매진 드래곤즈나 뭐 콜드레인 부분이 피퍼이고 그거처럼 그거 말고 컴미 말고 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네. 돈을 쓴 티가 난다는 그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딱히 없어요. 어 배우들이 끌어나가잖아.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비포아이고나 네. 이매진 드래곤즈는 본인은 안 봤겠지만은 네. 그 가사도 때려받은 느낌인가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 장소를 대관을 했든 뭘 했든 간에 CG도 마찬가지고 어. CG도 인력이 들어가는 돈이 어, 들어가는 그렇죠.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는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냥 브랜든 유리와 그 여자 배우가 다 해요. 어, 그 맞아요. 배경을 본인들이 만들잖아. 뒤에 뭐 물론 약간 호텔 궁전 같은 그런 옛날식 호텔 네. 그런 호텔은 지금 유럽에도 많아요. 네. 그런 뭐 호텔 같은 분위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냥 배경만 그냥 두는 거고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좋다는 거야. 그 중간에 이렇게 여자 팀 무리 나오고 남자 팀 무리 나오고 네. 이렇게 하는 그런 편집에서도 그 뮤지컬 한 명 보는 것 같은 그래 약간 뮤지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번 거는. 정규도 이제 퀸식으로 나올까요? 아마도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곡들이 전체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페니드 디스코 원래 즐겨 듣진 않았죠. 어, 즐겨 듣진 않는데 괜찮죠 이거. 어, 되게 괜찮은 어, 정도가요. 저는 어, 좋죠, 오히려 전 스타일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네. 내가 즐겨 듣는 네. 밴드들 콜드레인도 네. 어떻게 보면 본인 네. 뭐 평소 이렇게 찾아 듣진 않다가 나로 인해서 알게 된 네. 밴드고 비포 아이고는 뭐 완전 뿅 가셨잖아요. 네. 완전 본인 취향이었다며. 네. 뭐 페니트 디스코 마찬가지고 괜찮잖아. 생각해봐 네. 미도리가 가져오는 어 뭐 대만의 뭐 노파티 포카우동 들어봤어요 혹시? 아 넘겼습니다. 뭐 진저로 뭐 진저로트 뭐 이런 거 뭐 봤어요? 태국의 요르나파? 그러니까 이게 네. 감각 자체가 아니 확실히 대중 대중 친화적이고 친화적인 게 확실히 이제 와닿는 것 같긴 한 것도 있고 멜로디가 그리고 네. 나 프리코러스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어. 프리코러스 멜로디가 너무 네. 좋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네. 벌써 듣고 나서 프리코러스를 뭐 넘어가는 게 몇 초 안 걸리잖아요. 뭐 한 20초 정도 뒤에 넘어가는데 거기서 오 좋다 이런 확 왔어요 느낌이. 저는 딱 듣자마자 와우 와 올드한데 레트로한데 너무 좋다 약간 이런 것 같거든요 사운드에서. 그래서 이런 곡들이 커버하기도 어렵습니다. 치기도 어렵고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페니디스코 그때 빅토리아스 커버했다 했잖아요. 네네. 커버했을 때도 오로지 밴드 사운드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커버를 하기에는 굉장히 사운드적으로도 부족하고 왜냐면 이분은 굉장히 많이 써요 사운드를 다른 사운드를 보면은 다른 악기 사운드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 장면이 뮤비의 한 장면이긴 한데 너무 찰나의 장면 아니었나 원래 그런 식으로 캡처 많이 따요. 어.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뮤즈보다 더 기대가 돼요 저는 지금 페니디스코 예, 정규가 비슷한 식이 나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 브랜든 유리가 굉장히 좀 오랜만은 아니고 뭐 한 3년? 4년? 4년 정도 만에 이번 정규로 돌아오는 건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제 공연 그러니까 네. 브랜든 유리가 뭐 단독 공연도 많이 하는데 페스티벌 이런 데 출연을 네. 좀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뭐 락 페스티벌 이런 데 좀 출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국도 오, 내한 올 확률이 있어요. 이분이 오. 왔었다고도 했잖아요. 네네. 2015년에도 그때 펜타포트 와가지고 헤드라이너 쓰셔가지고 굉장히 또 열광의 동안이로 만들었다. 왜 이분 상의탈이 하거든. 열광의 동안이에 그게 필수 요소인가요? 상의탈이가 중요한 요소 아니에요? 필수 요소긴 몸이 하지. 좋아 그리고 그래서 잘생겼잖아. 그렇죠. 잘생기고 몸이 좋아해 상의탈이 하는 거지 미도리 같은 애가 상의탈이 하면은 어, 바로 그냥 물병 집어 던지죠 그냥. 큰일 나죠. 어, 바로 거죠. 그게 뭐죠? 칵스? 럭스요? 그거는 범죄고요. 아. 미들리도 범죄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다. 이분은 미국에서 네. 활동하고 있는 모든 현재 가수들 중에서 가장 엔터테이너적인 요소와 오, 진짜. 가장 좀 스타성 네. 스타성 하나만큼은 정말 진짜 확고하고 그래서 좋다 그런 분이 밴드 음악, 락 음악을 하셔서 그래서 좋다
그게 정말 아무래도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패니 오프 디스코에 열광하는지, 미국 사람들이 맞아요. 정말 열광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충무공 후보 들어가나요, 7월? 저는 진짜 네, 그 정도보다 낫습니다. 그 정도보다는 더 아, 나은. 나는 솔직히 근데 레스 벤저스가 더 좋아요. 아, 그거는 근데 이게 짱이에요. 왜냐면은 비바 네. 레스 벤저스 멜로디가 너무 사기여서 아, 머릿속에서 그래. 계속 맴돌아요. 시아라 뱅거르벳 아. 그게 계속 맴돌아. 맴도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흡숭은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훅에 빠지는 느낌보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랑 그런 거에 더 취향이 드는데 요거는 일단 영상이 진짜 미쳤고요. 영화편 봤고 아, 엔딩까지 그 정도로 좋았어? 네. 그리고 중간중간 그 애니사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딱 서양 특유의 그 애니메이션 완전 진짜 옛날 그렇게 깨지는 화질까지는 아니었지만 화질 자체도 옛날 그 툰에 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뭐, 저는 되게 하이틴 영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내가? 네. 아, 나는 뭐 즐겨보진 않아요. 아... 뭐 비트 이런 거 봤어요 그러면? 보죠. 아 그래? 저거 약간 청춘물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비트? 네. 아니 그 되게 좋아할 비트가 대표적인 한데.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아 그렇긴 한데 조사부일체? 아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하이틴 아닌데 아, 그런 하이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 약간 청춘물 있잖아요 청춘물 아니야 두서브일체가? 어떻게 보면 두서브일체 존나 많이 만드나? 아 그래요? 한 30회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약간 투사브일체랑 너무 똑같잖아 아 투사브일체 너무 똑같아 투사브일체 정준호 나온 거 아 그러니까 두 개 다 스토리가 너무 똑같아서 딴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영상미랑 음악도 이번에 너무 취향이 맞았고 기대가 됩니다 패니 헤드 디스코가 지금 좀 임팩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선공개를 맞아요. 했다 그러니까 선공개 하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네. 임팩트가 정말 세요 이분은 그래서 정규가 진짜 기대된다 이게 음악 장르 자체는 솔직히 옛날 음악 같아가지고 임팩트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도 임팩트가 되게 세고 그게 또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각적으로 뮤비든 뭐든 뮤비가 진짜 뮤비든 뭐 라이브 무대든 이런 거 보면은 퍼포먼스 무대 본 적 있어요? 라이브 무대 아 라이브 무대 한번 또 보면은 또 다른 매력이야 또 거기서도 그 음원으로보다 진짜 요즘에 그래서 마이클 잭슨 때부터 영상과 그 춤 그리고 음원까지가 다 이게 음악이다가 된 그 이래에서 그걸 딱 증명하는 가수가 아닌가 진짜. 근데 솔직히 네. 음원만 들어도 네. 재밌잖아 아, 음원만 들어도 네. 진짜 귀가 네. 알차요 맞아요 그런 느낌에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음원만 봤을 때는 해리스타일 아. 걔는 그러니까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음악만 들었을 때는 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네.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영국에는 해리스타일스 네. 미국은 패닉 앳 더 디스코인데 네. 미국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나 빌보드 차트는 그래도 조금 UK 차트보다는 네.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패닉 앳 더 디스코 다음 달에 정규앨범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오면은 정규앨범의 곡을 한 곡만 할 생각은 없어요 리뷰를 엔간해서는 한 3, 4곡 정도 치면서 왜냐면은 요즘 또 트렌드로 보니까 네. 이 미국 가수들이 그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을 하나로 내세우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블 타이틀 더블 약간. 트리플? 뭐 쿼드블까지 4곡 페리스타이스처럼 4곡을 막 네. 타이틀로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관심있게 한번 지켜볼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내가 덧붙이자면 아까 그 편집을 깜빡깜빡 이렇게 화면 전환 빨리 하면서 네. 옷이 바뀌는 거 맞아요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되게 옛날 스타일의 방식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포인트적인 네. 요소들로만 봐도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을 여러 번 찍잖아요. 갈아입고 하니까 오히려 딱딱딱딱 안 맞춰서 더 맞아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 느낌이 아니었어. 오히려 안 맞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되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대놓고 네. 콘셉트 자체를 그냥 1980, 90년대로 네. 그냥 갖고 간 거야 그냥 영상 미마저 그 시절 그때 맞아요. 그때 우리 비바 레스 밴드에서도 네. 마찬가지고 그 시절 TV 쇼 프로그램 그 느낌이었고 이거는 그 시절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일상에서 여자와의 사랑을 이렇게 속삭이면서 만들어가는 이야기 이런 거 아무래도 헤어짐의 중간이라 했잖아요 그쵸. 저 뜻이 그런 의미가 아무래도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그 컷이 오히려 깔끔했으면 저 분위기랑 더 안 맞지 않았을까 그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좋습니다 패닉 앳 더 디스코 8월에 네. 8월 말에 나옵니다 네, 8월 말에 나오는 정규 정도 남았네요 네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